네, 일정 미리 보기 오늘은 다울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이 어쨌든 연말에 계속해서 랠리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상승 탄력이 굉장히 크게 나왔는데, 자, 이번 주까지는 이런 랠리의 흐름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다음 주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다음 주까지도? 네, 그러니까 산타 랠리라고 하지만. 우선 다음 주까지 뭐 연휴 그 크리스마스 시즌이 끝난 이후에도 랠리 부름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네네. 우선 주변 상황이 굉장히 좀 좋은 상태죠. 역시 거의 그 금리에 대한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이 뭐 피봇으로 지금 전환이 되면서 네. 이 지금 오늘 시장도 저는 가장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이 환율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이 환율의 하락에 의한 어떤 시장에 대한 좀 우호적인 그런 환경이 좀 지속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의 어떤 통화 정책 그 FOMC 이후에 글로벌 증시 본다고 했을 때 미국과 유럽보다도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나라가 두 번째, 첫 번째가 가장 많이 오른 게 바로 홍콩 증시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만큼 이제 미국 쪽에서의 우리나라에 대한 뭐 수출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밀접한 관계가 좀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반도체주 중심으로 이 미국도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기업들한테 매수세가 좀 강하게 몰리는 걸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최근 같은 경우에 이 반도체, 자동차, 또 이제 2차 전지도 그렇고 인터넷 업종도 그렇고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많이 몰리는 섹터와 종목들에 대한 종목들은 제가 봤을 때도 다음 주뿐만 아니라 내년 어떤 1월, 2월 달에도 이런 그 외국인들의 수급에 대한 패턴은 일정하지 않을까라고 네.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오늘도 그렇지만은 이 코스다. 그러니까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 펼쳐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거든요. 네. 여러 가지 뭐 양도세에 대한 얘기도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윗믹스나 또 네이버 신규 스트리밍 플랫폼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 중소형주들은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네. 어떤 단기 매매 트레이딩에 좀 그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은 저는 이런 대형주 위주로 해서 좀 중장기적 매수 관점을 가져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형주 위주의 중장기적인 흐름은 계속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시면서 내년 초까지도 이런 대형주 위주의 랠리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참고를 해주세요. 자, 그렇다면은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업종 섹터로 공략을 해볼까요? 어제도 그렇지만 엔터주들의 좀 상승세가 좀 눈에 띄게 좀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인데, 참 이제 뭐 8월 때부터 그 엔터 업체들의 여러 악재가 좀 겹치고 또 이제 이 피크아웃에 대한 논란도 좀 있었죠. 뭐 그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엔터주들이 한 3, 4개월 동안 주가 조정을 받았었는데, 지금 이제 악재에 대한 뭐 완벽한 해소는 아니지만은 이 악재가 이 주가에 너무 선반영되고 과도하게 반영되면서 주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가 매수세가 좀 강하게 좀 몰리고 있는 현재 구간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뭐 아시겠지만은 여러 가지 뭐 엔터 업종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종목들이 한 4개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 각각 기업들마다의 악재에 대한 여러 안 좋은 이슈가 지금 나왔던 상황에서 뭐 피크아웃에 대한 음반 판매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려감이 이 지표로서 또 매크로 지표로서 또 3분기 실적을 봤을 때도 해소되는 과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엔터 업종에 대한 관심을 좀 계속 가져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해외 쪽에서 대비하는 이 그룹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작년 그리고 재작년 어떤 코로나의 영향에 의한 이 대비 그룹 수가 거의 두세 배 이상 내년 상반기 때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엔터 업종에 대한 관심은 좀 꾸준하게 좀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올해 4분기 같은 경우에도 지난 3분기에 실적 그 이상의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가는 상황인데, 음원이나 음반뿐만 아니라 뭐 MD나 또 이제 IP를 활용한 이런 라이센스 수익까지도 지금 기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엔터 업종 어떤 실적주로서 또 이제 저가 매력이 있는 섹터로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엔터주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 여름 정도부터 조금 이제 꺾이기 시작했는데 상승세가 하락을 한 것이 좀 과도하다라는 그런 의견을 좀 가지고 계시네요. 다시 한번 내년에 반등세를 노릴 수 있을지 엔터주들도 저희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내일 시초가에는 어떤 종목 좀 보시나요? 역시 좀 저가 매수 관점으로 이제 명신산업을 명신산업 네. 말씀을 드릴 텐데 역시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차체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네. 이 핫스태핑 공법으로 이 차체에 대한 부분을 만들면서 현대차 그룹뿐만 아니라 글로벌 이제 전기차 그룹 쪽으로 기업들한테 지금 납품을 하는 현재 그런 매출 구조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이제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도 역시 뭐 전기차에 대한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주가가 뭐 7월부터 좀 빠졌던 그런 현재 상황이고요. 네. 지금 이제 12월 달에만 된다고 했을 때도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진 않지만 뭐 오늘 거래량 어제보다도 한 240% 이상의 거래량이 늘어난 상태고 이 양봉을 띄었기 때문에 한번 매수 관점으로 좀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북미 전기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 뭐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둔화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뭐 픽업트럭이나 그 전기차 버스 그 전에 예정이 돼 있었던 이 그 사업 부분은 변함은 없다라고 좀 생각이 네. 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명신산업이 이 북미 공장 또 중국 공장을 통해서 납품하는 그 생산 유리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높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명신산업에 대한 어떤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은 저는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전기차 판매에 대한 성장성이 있었을 때는 이 차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명신산업이 시장 지위를 확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부분에선 계속 구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명신산업 가격 전략까지 바로 체크해 볼까요?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 목표 주가를 지금 2만 3천 이상까지는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1차적으로 2만 1,000원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 돌파했을 때는 추가적인 매수 관점을 더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손절가는 17,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신산업 일단은 2만 1,000원대까지 안착할 수 있는지 여부 살펴보고 그 뒤에 추가 매수를 하든지 또 다른 결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주셨어요. 내일 시초가에 명신산업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성욱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과 종목까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